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한 상태입니다. 우선 여명 전 행정관님,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유, 혹시 자기 정치용 사천이 우려되기 때문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사퇴 요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그걸 전제해서 네.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밤사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퇴 요구가 아닌 것으로 정리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대통령실 차원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수석비서관부터 행정요원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에 달하는 용산발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출신의 이른바 행정관 비서관님들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윤심을 받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산 스스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운할 정도로 경계를 하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서 마치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마포울 선거구 즉위식처럼 네. 이렇게 진행이 된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데에 대해서 그 지역 김성동 마포울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빠져나가기도 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것이 비판적 언론이나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그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중진 내지는 당협위원장 분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는 것.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 보통 이렇게 뭐 대통령실, 뭐 과거는 청와대에서 당에게 뭔가 이제 요구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는 통상 정무수석이 오시곤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등장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께서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길 바라는 것. 시었다라는 해석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예. 만하고요.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브리핑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실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비서실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그래서 아, 이 사안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무게감을 두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철벽 수비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이번 사안도 뭐 여명 행정관께서는 어쨌든 뭐 사퇴 요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퇴 요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 보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 사실은 맞았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고 그런 점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서 했다는 건 결국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가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라라는 좀 특명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뭐 아까 여명 전 행정관께서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라는 확인의 보도도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바가 뭐였을지요? 이 공천이 자칫 정치용 사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담긴 의견 전달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예. 공천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공천이 문제라고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공천 문제라는 게 항상 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논란이 됐다고 한 게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나 아니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사례였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가라 할 정도로 이제 큰 논란이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전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제 핵심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전부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처음 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압박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총선용 압법이고 그 이후에 약간 뭐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대통령실은 이건 절대 안 된다. 총선 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전 여기에 따른 어떤 입장 차이가 이 지금의 사태를 좀 만든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예. 우선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덜 반영하고 비서실장이 보다 더 반영하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간섭 수석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정기적인 회동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동에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통령에 있었던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수많은 밥글과 찌라시와 달리 진실은 되게 평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 나섰느냐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부 여당 그동안에 쭉 진행된 걸 보면은 기존의 어떤 정부나 여당의 전통적인 프로토콜이 좀 벗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컨대 뭐 초선 의원들이 당 중진이 출마하겠다는데 막 나가지 말라고 전당대회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뭐 이게 꼭 비서실장이어서 뭐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요거는 핵심적인 이유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박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이제 저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하긴 했죠. 예, 연명 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말씀을 하신 네. 이유도 이게 직접적인 사명을 받고 비서실장이 그러한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당무 개입 혹은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많은 자리에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도 국무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회동들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한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도 애둘러서 그러한 사퇴 요구를 뭐 받았건 안 받았던 나는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사퇴 요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뭔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던가 하다못해 연중위에 뭐 제소를 한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던가 이 정도의 구체적인 조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예. 그리고 심지어 보도에서도 뭐 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이 정도의 입장문이 나왔다는 건 사실 사퇴 여부는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공정한 공천 뭐 사천 논란을 바로 잡고자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전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천이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단계. 인재들을 막 영입하고 있는 단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공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면서 네네. 우려를 전달한다? 그것도 대통령실이? 이건 사실 당무 개입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문제 삼은 사람을 좀 주목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치면 더 문제돼야 될 분은 박문규 전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장관 시절에 현직 장관 시절에 본인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를 산업부 직원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그런 법적인 기준 공정한 선거 이런 면에서는 그 장관을 오히려 질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으로 직격한 아주 유일한 비대위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공천은 핑계고 속내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라고 뭐 해석을 할 만하겠네요.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예. 이게 이제 사퇴 요구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짜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뉴스 나왔을 때는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요즘 뉴스 나오는 것처럼 예. 뭐 약속 대련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되게 이제 좀 꺼려했던 것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이 이제 뉴스로 점점 화제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했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이게 전면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전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노리고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게 앞으로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조국 사태 가지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되게 극단적으로 갈랐던 그런 시절처럼 요 문제가 또 이제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동수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게 뭔 뉴스야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약속대로일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명 행정관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은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누가 만났다. 그럼 꼭 백불이 나오고 그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비판적 언론이나 아니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어야지만 뭔가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께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아까 그 지나가면서 잠깐 언급했었던 인물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서울 마포을 출마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깜짝 소개한 것을 두고 어떤 판단 미스한 측면이 있다 아니면 전략적인 또 파격적인 선택이고 공개적인 행보였다. 박성민 행정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미숙했던 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재 영입을 한 거잖아요. 영입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건 상식입니다. 사실 공천을 하는 거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다만 그걸 꼭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 공식화를 했어야 됐냐. 예를 들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선거구를 지정해서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뛰고 있던 예비 후보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으로 밖으로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이제 화학적 결합의 과정 없이 사실은 수십 년간 그곳에서 좀 털을 닦아온 당협위원장이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으로 되게 미숙했던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영입인재인데 그렇다고 뭐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를 뭐 뜯어 말리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막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좀 스킬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내부 정치를 좀 잘 못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께서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뭐 나중에 이 발언이 좀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또 말은 하기도 했지만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요, 이동수 대표님?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실제로는 그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막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을 그래도 같은 당의 어떤 대통령 배우자에게 한 게 조금 저는 이제 뭐 편이고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이제 이런 정도까지 비유는 조금 아쉽지 않나 아쉬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사과한 문제고 앞으로 뭐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명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위원의 이런 연인 있던 비판 또 이런 비유에 대해서요?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은 더 이상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예. 당의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지도부로서 비판을 하려면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서 방송에서 마치 평론가처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비대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당의 지지율이 올랐냐? 아니거든요. 저는 김경률 위원이라는 개인의 이름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물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심각한 사건인 것은 맞죠. 그래서 공직자로서 영부인께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판별하고 좀 가려낼 그런 제2부속실 설치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신분을 가장해서 몰카를 설치하고 또 300만 원짜리 클러치를 선물하고 이것도 바로 공개를 하지 않고 영부인이 저 언제 착용하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안 나타나니까 총선용으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고에 한수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탐정도 아니고 기자도 아닌 왜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이 유튜버 합작품을 벌이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조금 더 대안을 갖고 비판을 하는 그런 지도부로서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뭐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끙끙 앓긴 했습니다만 이번 감기가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열렸던 민생토론회에 이제 불참을 하셨던데 대통령실에서는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은 30분 전에 돌연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한 것을 두고는 어떤 당정의 충돌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0분 전에 감기에 걸리진 않죠. 예. 그게 팩트인 거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대통령께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네. 뭐 약간 그런 좀 아 좀 이건 약간 회의라든가 정상적인 일정 수행이 불가할 것 같다라고 했다면 네. 아마 참모진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리 조정이 됐을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그게 막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예. 그런 면에서 감기 기운을 이유로 들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매우 조악한 핑계인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좀 공식화되고 표면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공식석상에 나오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갈등을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고 나서 공식 일정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네, 이 부분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민생 토론에 참석했다가 이제 언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뭐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점에서 이제 사전에 이걸 좀 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로 감기 기운 때문에 취소됐다면은 사실 감기 기운 좀 있다고 민생 토론회를 취소할 정도면 민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당무 개입에 대해 법적 조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 판단한다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여명 행정관님 민주당의 이런 조치 검토하겠다라는 판단들 어떤 생각이신지요? 우선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네. 전 더 이상 나올 말은 워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야 어쨌든 좋은 소재거리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고발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당무 개입인가요? 명백한 당무 개입? 당무 개입 아닌가요? 예예. 예. 당무 개입이죠. 어떤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아니 대통령의 네. 의중을 반영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하는 건 당무 개입 아닌가요? 왜 거취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확립해라 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매우 위배하는 행위이고 사실 네. 그동안 전조증상은 많았죠.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차례로 하나씩 갑자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나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안철수 후보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비정상적인 당무 개입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그동안은 뭐 내부 이제 뭐 선거에서 내부 뭐 대표를 뽑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비판은 했지만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기까지는 안 갔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사안은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맨 처음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였고 네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였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았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혁신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사실은 또 다른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네. 뭐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대통령이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사도 공유하고 예. 이런 모습들 자체가 윤심을 쫓아서 윤심을 대변하면서 뭔가 줄서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아주 수직적인 당정관계
더 나아가서는 종속적인 당정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한 보도를 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분들하고 식사 이후에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파열음을 예상했다는 말일까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동수 대표님. 뭔가 저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생각하기에 오기 전에는 꽃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길이 분명 이제 지금 당장은 고될 수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약점으로 항상 지적받았던 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 아니냐. 지금 그런 이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다시 이제 정부에 묻어가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서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해서 이제 차기 대권을 거머쥐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경로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교통상 좀 보고 올게요. 그 여명 행정관님 지금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께서 SNS에서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언급도 했던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거취 이 당내 압박이 이어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대선이 0.73% 차의 승리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뒤에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는 또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총선 앞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또 실행하는 국무위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회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엄팀으로 이 문제는 봉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그 문제 제공자이자 좀 기폭제 갈증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두 분 김경률 위원과 좀 사태 압박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비서실장이 각자의 거취 표명 혹은 입장 표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두 분에 네. 대해서는요? 뭐 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가 뭐 전혀 언론에 비춰진 것과는 다르게 두 분이 황당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라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민 앞에서 좀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으니 화해할 명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늘 준비한 토론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충남 천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 보고 있습니다. 눈길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수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더 가서는 서울 시구간인데요. 서초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양재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가신다면 송산 마도부터 어려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한산 분기점까지는 6km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예, 정치 토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요. 잠시 재난 상황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4831님께서도 문자 주시네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특히 조심하세요 하시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린 눈으로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우실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동파를 방지하시고요. 전기난로, 전기장판 이처럼 난방기 사용하실 때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명, 이동수, 박성민 세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마련한 주제 청년 정치인분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선 80여일 앞둔 지금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또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위한 공천을 하겠다. 또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겠다.
천명을 하고 나섰는데 청년 정치인분들이 본 현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거대 여당에 소속되어 계신 여명 전 행정관님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께 각자 여쭤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당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을 위한 배려는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근거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명 행정관님 먼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거대 여당은 아니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청년 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만 34세 이하로 따지면은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20점의 가산이 있고 정치 비신인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출마를 해본 경력이 있다면은 그것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가점 15점에 해당하고요. 또 만 45세까지 해도 가점을 뭐 정치 신인은 10점, 아 15점, 정치 비신인은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 지역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국회의원에게는 감산을 주기로 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여러 배려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그 외 공천 심사비라고 하죠. 20대 출마자의 경우에는 아예 면제가 되고요. 또 30대는 반감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장난 전화성 출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비용에 의한 좀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입장벽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여론조사 비율이 강남 송파 혹은 TK 영남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8대 책임당원 2대 비율로 진행이 돼요. 네. 네, 여론조사는 무조건 현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뭐 지형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오래 했던 분들께도 유리하고요. 전 차라리 이러한 조항을 넣는 대신에 정치 신인이나 출마자들이 좀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했을 때 당원 명부 열람권들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좀 대안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뭐 가산이나 감산 같은 제도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은 그 외에 좀 보완이 필요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뭐 저도 비슷한 점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네. 뭐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뭐 정량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냐 좀 의문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매번 총선마다 청년에 대한 공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뭐 가산점을 확대한다거나 청년들이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뭐 비용 부담 같은 것들 뭐 하다못해 당에 서류를 접수할 때도 막 몇 백만 원씩 내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 나이대에 따라서 뭐 20대는 면제, 30대는 반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핵심은 일단 그렇게 이제 약간 컨셉처럼 발표되는 그런 청년 공천의 룰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뭐 예. 비용 감사이나 이런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많은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전략선거구 17곳에 여성 청년을 이제 우선 공천하겠다. 여성 또는 청년을 우선 공천하겠다. 뭐 이런 총선 기획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발표가 낮고 꽤나 파격적인 얘기였지만 네.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청년 후보자들은.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총선기획단 차원의 제언이고 네. 그것이 뭐 문서화돼서 이제 공관위로 이첩되기는 했으나 결국 마지막에 공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영입인자라던가 아니면 당내 여러 가지 좀 여러 인력 구성들을 고민해봤을 때 청년 여성에 대한 공천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선기획단의 제안을 공관위가 실천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관위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여성 50%, 청년 20%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뱉어놓은 약속들을 지키느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전략선거구 외에도 이제 어떤 지역에 청년 후보자가 이제 출마를 했을 때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총선객단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지켜질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 우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이 출마했을 때 경선을 보장해준다. 이건 굉장히 좋은 룰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대로 가게 될까. 네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청년 정치인들의 어떤 등용을 위해서 끝까지 이게 관철될 수 있을지 하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께서는 보셨을 때 청년 정치인이 등용되기에 가장 좋은 당 혹은 네.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만한 당 어느 당일까요? 저는 이제 쭉 봤을 때 예. 이제 한 이준석
대표 시절의 국민의힘 정도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2030 세대의 인기가 많았었고 국민의힘은 그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뭐 기구라든지 네. 아니면 당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청년들의 진출이 좀 용이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가는 전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뭐 진짜 청년들을 이제 잘 키워서 내보내려면은 이제 안에서의 나름의 이제 육성도 되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그냥 개인기로 본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두 당에 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좀 더 용이하겠느냐 했을 때는 전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청년 정치인 개인이 활동하기에는 아무래도 국힘이 조금 나은 측면이 있죠. 그래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서로 당에서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아, 이 룰은 조금 좋다, 부럽다 이런 게 있으세요? 민당의 이런 제도 혹은 국민의힘의 이런 제도가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다, 우리도 좀 차용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요. 네, 저는 이게 딱히 없으신 걸로. 네, 저는 아까 네. 박성민 전 최고 예.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하는 것이 룰이 아무리 좋게 편성이 돼도 공천의 목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이기는 공천을 명분으로 룰이 없어지고 다시 적임자가 없으니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를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성적으로 원래 했던 공천 습관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말 이미 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뭐 비례번호 보면은 오 상위였는데 왜 저렇게까지 떨어져 있어 하는 분들도 청년분 중에 꽤 있대. 네.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칙을 제안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 그걸 진짜로 지키고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게 가장 네. 큰 문제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이제 우리가 청년들 공천을 좀 우대하겠다 해가지고 퓨처메이커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몇몇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여기는 우리가 청년들을 좀 우대할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여기서 서로 경쟁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됐는데 막판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냥 자기 측근으로 이제 여겨지던 분을 그냥 공천해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저 당에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품게 해줘야 이제 참여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어떤 라인에 따라서 갈리고 이러면은 유능한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죠. 청취자분들께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왜 청년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정치라는 예. 게 결국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고 예. 좀 사실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뭐 물리적 나이로만 그런 젊은 감각을 외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국회는 특정 세대와 특정한 직업이 너무나 과포진되어 있는 사실 50대 남성 중심의 국회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예. 그리고 뭐 운동권 중심의 국회 이런 것들이 또는 법률가 중심의 국회. 과연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고민을 대변을 잘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젊은 청년들이 육성되고 키워져서 국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진일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젊은 분들에 대한 뭐 지지도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선거에서 이런 배려하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도 그렇고요. 뭐 조직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이 조직이라는 게 나에게 붙어서 나의 선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실무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원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으려면 당원 명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현역 의원들, 현역인 사람들밖에 가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나 정치를 하기 위한 공부나 준비는 계속 해왔는데 현역 의원 중심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쨌든 뭐 뚫고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선거를 뛰어보게 되면.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예. 이제 박 전 최고위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 이제 청년을 왜 공천해야 하는가와 별개로 일단 이런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는 전 청년들의 어떤 이 정치권 진출 혹은 세대 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586 세대라고 일컫는 이분들도 보면은 2000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세대 교체하겠다고 영입을 한 거고 예.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도 보면은 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해찬 총재가 당시에 뭐 남원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뭐 개혁 소장파들 아니면은 뭐 그때 뭐 이해운 나경원 이런 의원님들을 대개 이제 젊은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내세운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때는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것들로 등용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당내 어떤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선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선은 그럼 과연 공정한가 했을 때 박 전 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원 그 명부 우리 지역에 당원이 누가 있는가 자체가 일단 현역 말고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매우 불공정한 경쟁이고 그리고 청년문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막 수백 명을 어떻게 모아놓겠어요. 그럼 결국에 기득권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어떤 특정 집단으로만 이제 구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선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에 실패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 청년 정치인에게 출발선을 조정하는 것 예컨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뭐 공천 룰을 배려하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이라는 이유로 우선 공천을 하는 것은 또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수 진영의 특징인데요.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네. 사실은 직업 전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뭐 로스쿨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기사를 하고 있거나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보수의 청년판에서 선거철마다 데려오려고 하니까 잘못된 인재 영입, 잘못된 공천, 실패한 공천들이 나오는 그런 역효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청년 정치인은 바랄 뿐입니다. 예, 0466님께서 꽤 긴 의견을 주시네요.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생각을 한다 해도 그 나이대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젊은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젊은 층이 정치를 외면하면 그건 절망입니다. 다양성 또 세대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 86세대와 97세대 간 자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밀려나서 결국에 열세 지역과 험지에 도전하게 되더라.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공감하십니까?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예. 아닌 부분도 있죠. 저도 네. 그 보도를 봤는데 이제 뭐 영입 인재 중에 울산 출신의 분 변호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울산 출마가 점쳐지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험지로 간다 청년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데 예. 그것까지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영입 인재의 고향에 맞게 이제 출마를 하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라서 근데 그 외에 뭐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번에 도전해보겠다고 한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86세대와 뭐 97세대 간의 싸움 사이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결국에 떠밀려서 험지로 간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희끼리도 이게 사실 현역 의원과 붙어서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뭐 누군가는 그것을 뚫고 어쨌든 올라와야 하는 것이 뭐 정치의 생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마음은 굴뚝 같아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뭐 모두가 다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 너무나 중요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네. 결국엔 이렇게 청년들이 험지에 가서 도전하겠다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선거는 원래 당선 가능성을 좀 목적으로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된다. 예, 이렇게 예. 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선거인데 청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자리가 없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는 싸움이지만 멋지게 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편한 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 가기보다 조금 힘든 지역에 가면 어쨌든 청년 정치인이 험지에 도전한다라는 그 도전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도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을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전 그게 꼭 청년의 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당에서 이제 당선자가 자주 나올 법한 지역들은 네. 소위 좋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미 현역들이 있고 또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도전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사실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중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신인들이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네. 근데 전 그래서 그래도 요즘 우리 청년 정치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그럼 어디서 강점 가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사실 돈이랑 조직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디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어떤 뭐 속된 말로 상품성이 있고 네.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활로를 찾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철민님, 국회의원은 인지도 싸움이고 인지도는 스펙 싸움이죠. 검사, 판사 출신이 아무래도 유리할 테고요. 청년 정치인이 정치에 뛰어들기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직업적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사회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정치권에서 흔히 뭐 586 운동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산하자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고 청년 정치인 분들에게 586은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연맹행정관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 기득권의 총체라고 생각을 586은 기득권의 총체다. 예. 예.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은 민주화 운동 이력을 이유로 거의 전 세대와 전 국민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빚이 있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노동에서 또 사법에서 대부분 기득권이세요. 근데 자신들이 기득권이라고는 생각을 또 안 하세요. 네네. 예컨대 김태년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네. 386 운동권 전대협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그러면서 또 국회 3선, 4선, 뭐 재선 의원들이 또 포진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참모였지 우리가 스스로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당신들이 기득권임을 모르는 건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슬픈 건요. 이분들이 예. 이제 586을 넘어서 686으로 가고 있는데 그 덕분에 그 탓으로 70년대생의 후배 정치인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민주당에 특히 많으시죠. 이분들이 날개를 목표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희 같은 2030, 뭐 40세대의 그런 386 용태론에 하다가 같이 이끌려서 나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를 안 내어주는 것.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 청년 정치인분들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지역구를 선점하는 게 뭐 청년이 아니어도 어렵는데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더 노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뭐냐면 청년 비례대표를 만약에 한 50% 정도 뽑겠다라고 한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룰을 좀 정한다면 청년들이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향은 어떠세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되나요? 50% 뭐 하면 네. 저는 뭐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그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이 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비례대표를 할 거냐 지역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만 생각이 되게 달라요. 네네. 실제로 뭐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역구에 쏟는 에너지보다 정말 의정활동에 집중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비례대표로서 뭔가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비례대표를 한 뒤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차피 지역구를 찾아가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지역구를 나중에 정해야 하는 어차피 숙명이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나는 정치적인 토양을 잡고 시작을 하고 싶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구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조금 그거는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청년 비례대표 50%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뭔가 남녀 한 명씩이라던가 뭐 청년 비례 한 명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예. 약간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가 보통 보면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 때마다 보통 한 15명 내외로 당선이 돼요. 그럼 당선권에 배치를 한다고 해도 50%면 한 7명 정도잖아요. 근데 그 7명 정도면 기존에 당선되는 분들에서 한 서너 명 더 당선이 되는 건데 그 서너 명이 더 청년들이 뭐 국회에 진출한다고 한들 뭐가 많이 바뀔까? 저는 그 발레를 보여준 게 21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2030 의원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는 한 13명 정도 돼요. 근데 10명이 넘게 그냥 4배 정도가 늘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분들이 부응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의원들을 뭐 한두 명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유능한 청년들이 어떤 야심을 품고 이 분야에 들어와서 뭐 보좌진으로든 당직자든 아니면 정책연구소든 이런 데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이 분야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주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비례대표 우리가 뭐 한두 명 더 줄게 어디에 뭐 몇 명 공천해 줄게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동수 대표님 말씀에 네. 공감을 하는 네. 것이 사실 청년 정치인 스스로도 청년 정치를 정의하지 못해요. 청년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 청년이 하는 정치인가를 정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선거철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년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이거든요. 네.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여성 청년 혹은 남성 청년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마치 낙하산처럼 앉아있네. 저게 대체 어떻게 공정이고 저들의 어떤 정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의견도 그런 의견 주시네요. 8428님께서 나이가 많은 꼰대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 꼰대도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해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뽑았는데 왜 가니까 기성 정치 인화가 돼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지? 아, 당과 지도부의 어떤 입장을 역시 거스르기 어려운가 보구나.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 해서 야,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 뭐 특정 당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3, 40대 청년 뭐 3, 40대 뭐 당 지도부나 의원님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80대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요즘 청년들의 어떤 정서에 부합하는 어떤 메시지나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얼마나 좋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 분야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지금은 몇 명 없는 데서 자꾸 이제 젊은 사람 내세우려고 하니까는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한번 지도부나 주류에 편승해서 잘 돼 보려고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정치권이라는 토양 자체에 그래도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제3지대가 청년 정치인들의 대안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근데 제3지대가 예. 내놓는 이야기가 조금 주목을 받기보다는 네네. 일종의 이제 합당 시나리오라던가 아니면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신당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그냥 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문법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제3지대에 대해서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뭐 거대 양당을 자극해서 거대 양당들도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의 제3지대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 또는 만들어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정도에 멈춰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에게 이동수 대표님은 정치권을 향해서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인스러운 쓴소리 좀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명 행정관님. 저는 역사라는 것이 3보 전진 2보 후퇴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 선당부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나이가 젊다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해보겠다고 주류에 편승해서 뭐 기성세대랑 똑같은 얘기하고 상대를 향해서 막말하고 이런 네.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배제하고 진짜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을 등용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싶습니다. 짧게 끝내달라네요. 시간이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공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당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고 공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영역보다 공적인 사명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